나마스테 바니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정굴 자세 변형 동작을 이어갈 거예요. 발목의 가동성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양쪽 엉덩이 밑에 튀어나온 골반뼈가 날아나고요. 발끝이 가볍게 풀며 준비.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나의 발 뒤꿈치가 골반 옆에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살짝 뻗어나실 거예요. 무릎을 붙이기 힘든다면 살짝 벌리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뻗고 있는 발가락 끝이 내 코 중앙에 있고요. 자, 천천히 호흡과 함께 동작 이어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손을 위로 합장하시고 깊은 숨을 내쉬며 척추뼈 끼러시면서 내려주세요. 등허리가 굽지 않게 유지하며 가능한 선에서 조금 더 깊게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 체중은 뻗어있는 다리의 반대편에 실려 오른쪽 발등 앞쪽과 우리 정경골무 쪽이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마시고 내쉰 호흡에 머리보다는 조금 더 등 허리 척추가 늘어나게 유지하시고요. 발등에서부터 우리 무릎 뒤 허벅지까지 깊은 자극을 느껴줍니다. 천천히 자세에서 호흡은 5번 이상을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서 긴장을 풀어주시고 반대편 왼쪽 다리를 이번엔 옆으로 한번 앉아봅니다. 엉덩이는 덜썩 좌우 나란하시고 마시고 올라와 내쉰 호흡에 다시 한번 이마가 엄지발끝을 향해 깊게 내려가줍니다. 오른쪽 무릎 뒤 오근에 충분한 자극을 느껴주시고 마찬가지로 깊게 복부까지 이어진 호흡 5번 이어갑니다. 나에게 안 좋은 곳이 더 당길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혹시 동작이 너무 많이 불편한 분들은 잠깐 쉬어주세요. 마시며 올라와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올게요. 어때요? 좀 시원한가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나마스테.